루비야. 루비야, 미쳐. 왔어. 뽀뽀. 잘 놀았어? 안녕하세요. 대구 임무수농장 안나루입니다. 이유식 선택하실 때요 최근에 품절난 이유식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유식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KT 이유식, 그리고 패츠라이프, 그리고 세대 세 가지 이유식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유식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식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새들 성장이 큰 차이가 보이게 되거든요. 대부분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한 가지 브랜드를 사용을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유식 브랜드별로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제품들 오늘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유식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품 보시면은 패츠라이프, 그리고 중간에 KT, 세 번째 제일 끝에 있는 게 세대에서 수입된 이유식입니다. 전성분을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통 제품들 뒤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전성분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본 베이스가 옥수수 가루, 귀리 가루, 야채유, 건조 비트, 대두, 콩단백, 추출물, 밀배아, 밀가루, 탄산칼슘, 요렇게 뒤에 첨가물들 쭉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KT 한번 볼게요. KT 같은 경우는 한글로 안 써있어요. 영어로 써있어요. 한번 봐드릴게요. 옥수수 가루, 밀가루, 옥수수 글루텐, 콩, 소이빈, 콩, 그리고 콩기름, 비트 미딩, 드라이드 계란, 드라이드 비프 펄프, 코코넛 오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 제품 두 가지 다 옥수수하고 밀가루가 들어간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세대 요식. 자, 요 제품 보시면은 세대는 전성분 어딨나 볼게요. 영어로 된 거. 자, 라이스, 드라이드, 베이커리 프로덕트, 베이커리, 뭐 빵가루, 쌀가루, 빵가루, 계란, 콩단백, 설탕, 밀크, 유당백, 비타민, 각종 비타민들 쭉 들어가 있어요. 요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밀가루하고 옥수수 가루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의외로 설탕도 들어가 있고요, 유당백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먹어도 되나 싶은데, 새들 먹였을 때 생각보다 소화도 잘 되고, 성장 속도도 지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요, 사용을 해보니까 수분 흡수량 자체가 패치라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세대, 그 다음에 KT, 이렇게 물을 많이 머금는 거 1번, 2번, 3번, 요렇게 물을 많이 막 흡수를 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앵무새들이 섭취를 할때 적은 양을 써도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부풀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앵무새들이 소화를 뭐잘 시키는 건 기본이고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 키워 보시면 알아요. 이거 먹여서 키운 거하고 이거만 먹인 거하고, 그게 각각 세 가지를, 이거 각각을 먹여 보시면은 분명히 성장 속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거를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정 분양하시는 분들은 다 사용 안 하잖아요. 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예민하게 캐치를 할수 있냐 없냐,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집에서 먹이실 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KT 유식 세대 패치라이프 10cc씩 물넣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적어볼게요. 5g의 물.
자, 물 20. 자, 지금 보시면은 1번 이유식 KT 이유식 5g에 물을 20cc씩 다 들어갔거든요. 세 가지 다. 자, 요거는 KT 세대 패치라이프. 점도를 한번 보실게요. 얘들이 과연 수분을 어느 정도까지 흡수하는지. 캐티는 요 정도. 요 정도면 그냥 지금 바로 애들 먹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세대. 생각보다 걸쭉해졌습니다. 스프워치. 자, 그리고 패치라이프.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이 테스트한 사람이 아마 없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유식 하실 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각 회사 브랜드 제품마다 약간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일단 가격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가격순 패치라이프가 일단 세 가지 중에서는 저렴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KT, 그 다음에 세대, 이렇게 가격순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렴한 거, 제일 저렴한 거. 자, 패치라이프도 지금 수분을 굉장히 머금고 있고요. KT는 아직도 좀 묽고. 자, 세대 거는 걸쭉해졌어요. 이게 이 두 가지 제품, 패치라이프하고 KT, 이 제품들은 기본 베이스가 옥수수가루하고 밀가루거든요. 둘 다 옥수수, 밀가루. 그리고 얘는 옥수수하고 밀가루가 아예 들어가지 않고 쌀가루에다가 계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세 가지를 다 보고 있거든요. 세 가지 다 먹여보니까 왠지 이렇게 지금 제형 보시면은 세대 제품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걸쭉하게 나오면은 왠지 새들이 먹고 난 뒤에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웬걸 이게 의외로 이런 걸쭉한 제형인데도 소화가 굉장히 잘 돼요. 하고 지금 손낭장치 같은 건 전혀 없고요. 괜찮고요. 자, KT. 기존에 제일 노멀하게 많이 쓰는 KT 유식. 이거는 뭐 많이 써보셔서 아시겠죠? 자, 패치라이프.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뒤늦게 부풀고 있어요. 처음하고 다르게 지금 농도가 굉장히 더 걸쭉해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5분만 있다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5분이 지났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부풀었는지. 패치라이프 제품. 이 정도 점수면 괜찮아요. 새들 먹이기에. 자, KT는 5g에 물 20g이면은 조금 묽은 느낌이 있어요. 점성을 맞출 때는 요 정도 점성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5g에 물 20cc가 정량이고요. 얘는 똑같은 양을 먹였을 때 많아요. 물량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먹일 때는 수분 양을 더 줄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세대. 보시면은 쌀가루하고 빵가루가 이렇게 동동동동 떠 있어요. 요거 생각보다 소화 안될것 같았는데 잘 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얘도 점성은 이 정도면 괜찮아요. 5g에 물 20cc 양이거든요. 요 정도면 새들 잘 삼키는 농도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성장 속도가 만약에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일단 가성비는 이게 제일 좋겠죠. 패치라이프 가격이 제일 싸니까 이세 가지 중에서. 근데 지금 KT는 조금 더 양이 더 들어간다는 거, 얘들 둘에 비해서 패치라이프하고 세대 제품에 비해서 KT는 물량을 조금 더 줄여야 된다는. 그러면 이유식 양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성장 속도하고 이게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거는 키워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대 제품 보시면은 딱 좋아요. 점도 농도 딱 좋아요. 이 정도면은 애들 먹기 좋고 소화도 잘될 거예요. 자, 물량 테스트한 거는 수분 흡수량 테스트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대 이유식이거든요. 이유식 분말이 굉장히 미세하게 빵가루 같죠? 빵가루 분쇄해 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유식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건더기 같은 게 조금 남아 있거든요. 충분히 풀었는데도 풀어지지 않고 건더기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부드럽기 때문에 먹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루비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죽겠지. 루비야, 니 요시 이제 그만 먹자. 너무, 왜 달라 그래, 요시. 요시 왜 달라 그래. 루비야. 이 새끼야. 니 장난칠래, 자꾸. 배도 안 고프면서. 근데 집에 가 있어. 닦고. 집에 가 있자. 일로 와. 자, 밥 먹어보자. 유기니아 뭐 이제 석 달째 들어온 투투거든요. 이웃이 잘 받아 먹는 듯한데 보통 이맘때쯤 애들이 먹는 양보다는 훨씬 적게 먹어요. 투투 잠깐만. 자, 일로 와봐. 일단. 자. 어느 순간부터 주사기 안 받아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수저로 먹이는 중입니다. 자, 어디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옳지. 한입 더. 옳지. 어이구. 먹기 싫어.